자, 이번에 그 공급을 보시면 그 공급의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주어진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공급자가 공급하겠다는 욕구이자 계획을 가리키고요. 공급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특정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공급자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아, 농협에서 그 딸기를 납품한 양을 갖다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3월 13일 날 납품 단가가 가령 예를 들어서 6,000원일 때 공급자가 100팩을 갖다가 공급을 했는데 3월 14일 날 납품 단가가 5,000원이 됐더니 80팩만 공급을 하고 3월 15일 날 납품가가 4,500원 이렇게 됐더니 공급하는 게 60팩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공급자들은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있죠. 예, 하나라도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면 그때 공급량을 많이 늘리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어진 그때그때 단가가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거기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양을 뭐라 그런다? 그걸 공급량. 이 가격에 반응을 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신에 요 딸기라고 하는 이 수량에 대해서 전체적인 가격에 따라서 몇 팩씩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겠죠. 그 전체적인 걸 판단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공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량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으면 이 곡선상의 한 점으로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그게 공급량인 거예요. 얘가 납품 단가가 얼마일 때? 5,000원일 때. 그럼 얘가 납품 단가가 얼마가 될 때? 6,000원일 때는 양에 대한 변화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곡선상의 한 점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뭐야? 공급량이고 이거 전체로 표시가 되는 게 뭐다? 그게 공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한 거고 얘는 어디에? 특정 가격이 정해졌을 때 고기를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하고 수요량 해봤었죠? 네? 그런 기본적인 요건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공급의 성격이 있죠. 아, 공급도 우리가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전적 개념이라고 그런 거예요. 공급이 완료된 걸 지칭하는 건 아니죠. 말 그대로 공급이라는 것도 계획인 거예요. 그죠? 대전에 있는 D건설이 2018년 들어올 때 공급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겠죠. 작년에는 주택을 한 800채 정도 공급했으니까 2018년도에는 한 1000채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2018년이 시작이 되니까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1000채보다는 훨씬 적은 양만 공급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경기가 괜찮으면 원래 계획 세웠던 것보다 좀 더 많은 양을 공급을 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세운 계획이란 얘기지 실제로 공급한 양을 지칭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개념이다? 사전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급이 완료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수요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수요자들도 자기가 세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만약에 딸기를 사기 위해서 마트에 갔는데 한 3,000원 정도 하면 한 5팩 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한 팩에 5,000원씩 해요. 그럼 5팩을 못 사고 실제로 구매한 건 한 2팩 사고 말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적이라는 거죠. 계획. 그 다음에 얘도 이 공급은 무슨 공급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유효 공급인 거예요. 이게 공급하겠다는 욕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욕구는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건설사가 2018년도에 가령에서 주택을 1000채를 공급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얘기는
2017년에 이미 한 800채 정도는 공급한 실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 올해 들어서 한 1000채 정도는 공급할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라는 것은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무슨 개념이라고 봐요. 자, 경제학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다 소모성 재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요나 공급이나 다 무슨 개념을 유량을 우리가 명시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이거 이게 주택하고는 성격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주택은 소모성 재화가 아니잖아요. 내구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2018년에도 뭐는 공급을 했어요? 딸기를. 작년에도 뭐를 공급을 했어요? 딸기를. 그렇잖아요. 근데 올해 공급된 물량이 들어올 때쯤이면 얘는 이미 다 소진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기간 내 어느 만큼의 양을 공급했느냐를 가지고 그 수량의 크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올해도 주택이 공급이 됐을 때 작년에 공급된 주택은 소모된 게 아니겠죠. 얘는 시장이 그대로 머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작년에 공급된 주택만이 아니라 5년 전, 10년 전에 공급된 주택도 여전히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같은 내구재를 취급하는 부동산학에서는 유량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량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경제학에서는 소모성 재화를 취급하니까 어느 기간 만에 어느 기간 동안 얼마만큼 생산해서 공급 시장이 공급을 했느냐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도 뭐가 정해져야지만 수량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건설사가 아파트를 만 채를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만 채라는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죠. 이게 서울에 가면 여의도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의도의 동네의 주거가 전부 아파트예요. 근데 거기가 만 가구가 안 돼요. 이게 여의도 전체를 갖다가 공급한 물량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1년 사이에 공급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난 10년간 공급한 양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명시가 되지만 기간이 명시가 되지만 이 수량의 의미가 분명해진다고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소모성 재화를 취급하니까 뭐를 기준으로 유량 개념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리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학에서는 유량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요. 저량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옆에 그 58페이지 가시면 맨 하단에 양가로 이번에 공급량과 공급 곡선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거기 옆 페이지에 가시면 59쪽에 맨 상단에 가면 공급량은 종속 변수라고 돼 있고 그 밑에 공급 결정 요인 그래서 독립 변수라고 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 함수 있죠. 공급 함수라는 거는 이 공급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당의 재화에 뭐도 있고 가격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수준도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공급 결정 요인의 당해 재화의 가격, 생산 기술 수준, 생산 요소 가격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아까 수요할 때는 관련재의 가격 변화가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대체재 보완재가. 그거는 수요 변화 요인이고 네, 공급 쪽에서는 얘네가 중요한 거예요. 기술 수준하고 뭐하고 생산 요소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이 28회까지 오는 동안에 공급 측면에 있을 때 대체재 보완재를 낸 선례가 없어요. 그건 수요 변화 요인이지 공급 변화 요인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낼 때는 아마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아니야 구별만 간단하게 해줄 테니까 그것만 보시고 근데 수요부터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정리가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제 당해제와는 이제 용어상에서 설명을 해드렸고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 생산 요소 가격을 설명했었죠. 요 생산 요소라는 거는요 제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재료 있죠. 재료를 우리가 뭐라 한다.
그걸 생산 요소라고 그래요. 그럼 생산 요소 가격은 뭐 얘기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생산의 3요소 그러면 뭐 있어요? 토지, 노동, 자본. 이게 생산 요소고요. 그러면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지대죠.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임금이죠. 자본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이자죠. 이게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주로 이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공급 쪽에서는. 자, 그럴 때 얘들도 똑같은 거죠. 얘네가 동시에 변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래프는 딱 두 가지 변수만 표시할 수 있다고 가정한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똑같이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 그래서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거는 오로지 당해자의 뭐밖에 없다. 가격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이 공급 함수 얘기하면은 이 공급량과 무슨 관계? 가격의 관계를 명시하죠. 그죠? 가격하고 뭐하고? 공급량 사이의 관계. 대신에 다른 애들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임의의 공급 함수를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럼 여기서의 이 공급량이 얼마가 되느냐는 것은 여기 있는 요 가격이 있죠. 이 가격이 얼마에 의해서 여기에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 계산할 때 있죠. 예, 네,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거래량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뭐를 먼저 구해야 돼요? 가격을 구해야 되죠, 가격. 가격을 구해서 그거를 대입을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공급량과 수요량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한번 해봤잖아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임의의 가격을 10이라고 주면 얘가 10이 되니까 100 플러스 2 곱하기 10에 놀리잖아요. 그러면 공급량이 얼마가 돼요? 120. 그러면 얘가 120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한 거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저 예제 놓고 한 거 기억하죠? 뭐를 먼저 구해야지만 가격을 구해야지만 근데 만약에 가격이 얼마가 되면 20이면 그럼 얘가 140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120이 될 때는 가격이 얼마여서? 10이어서 140이 될 때는 가격이 얼마여서? 20이어서. 즉 가격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야? 공급량이 결정이 되는 거죠. 공급량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우리가 이거를 보게 되면 가격이 만약에 10에서 20으로 상승하면 공급량이 120에서 140으로 늘죠. 근데 반대로 20에서 10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140에서 120으로 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공급량은 서로 무슨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비례관계죠. 이거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공급 법칙이죠. 그죠?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이 공급 법칙을 반영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나중에 우리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가시게 되면 얘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이에요? 그럼 세 개 변수 중에서 두 개는 준다고 그랬죠. 가격이 만약에 10% 상승을 했을 때 얘가 0.8을 주면 여기는 분자를 계산할 때는 곱해서 올라가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8%가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얘가 상승이 10% 상승했을 때 이 8%가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에? 아, 난 늘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반영한 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공급 법칙을.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관계 있는 걸 표시하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얘는 요 탄력성의 수치만큼 늘어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요령이 간단하게 주는 거예요. 어렵게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가격 탄력성 기본적인 걸 계산할 때는 이 법칙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대입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대입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계산할 때는 이 함수 관계를 기초로 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대입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 계산하는 요령 알려줬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자,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가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균형 가격 하에서는 이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 때 이렇게 연립해서 이렇게 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균형 상태,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바로 대입해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계산할 때 푸는 요령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에? 이거 숫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이건 빼면 된다고, 그냥. 100에서 10을 빼면. 90일 거 아니에요, 90. 여기 이 P 들어간 부호 있죠?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더하면 된다고요. 그럼 2에다가 4 더하면 6일 거 아니에요, 6. 그럼 양쪽을 6으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이걸 구하라는 얘기는. 그럼 나누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얘는 6이 없어질 거고 나누면 얘 15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을 얼마를 구하면 15를 구했잖아요.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고요. 여기다가. 그죠? 여기 똑같은 거잖아요. 가격이 1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얘가 120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얘가 15니까 2 곱하기 15면 얼마겠어요? 100에서 30 빼면. 그러면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잖아요. 그럼 수요량이 70이라는 얘기는 얘도 7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4 곱하기 15 하면 60일 거 아니에요. 60. 60에다 10 더하면 그럼 얘가 70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거를 할 때 이걸 괜히 적어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단초가 돼야 이 뒤에 가서 이 가격을 대입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뭐를 구해야지만, 가격을 구해야지만 균형량이 계산이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균형량이라는 건 균형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저기 뒤에 가서 또 해요. 뒤에 가서 이게 또 변화되는 거 다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공급법칙은 다른 조건에 일정할 때 가격과 공급량이 서로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비례. 그죠? 자, 이 공급법칙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공급 곡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가격으로 쓰기로 했고 얘는 뭐로 쓰기로 약속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공급량으로. 그러면 얘가 10일 때 얘가 120이고요. 얘가 20일 때는 얘가 140이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도출했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점들도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지 않는 점들도 있죠. 이 안에 가격 변화가 있으니까 그걸 쭉 연결하는 선이 무슨 선? 공급 곡선.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무슨 길을 갖는다? 그래서 이 공급 곡선은 이 생산비를 반영한 곡선이라고 해서 이걸 생산비 곡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나중에 우리가 이 생산비 곡선하고 조금 그래프가 복잡한 거는 5월달 수업할 때 해드릴 거예요. 5월달 정도가 되면 과정이 심화 과정이에요. 심화 과정인데 복잡한 그래프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때 명색이 심한데 그래도 뭔가 새로운 거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안 해도 돼요. 그죠? 일단 여러분들이 복잡한 거 싫어하시잖아요. 간단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했고요. 자, 뒤로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 61페이지에 개별 공급하고 시장 공급 곡선이 있는 거는 아까 시장 수요 곡선 있죠. 네,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별 공급 곡선을 수평 방향으로 합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공급자의 공급량을 다 더해서 합한 게 시장 공급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 공급 곡선이 조금 더 완만한 형태를 나타내겠죠. 그래요. 자, 그냥 그 다음 밑에, 그 밑에 가면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라고 있죠. 네, 거기 이제 해보시죠.
자, 이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는요, 수혜량의 변화하고 수혜 변화를 이해하신 분이면 이것도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얘들도 똑같이 공급량의 변화를 유도하는 요인은 당해자와의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했었죠. 네, 주택의 공급 변화인과 공급량 변화를 구하라고 했을 때 주택의 공급량의 변화를 주는 요인은 뭐 하나밖에 없다. 그 당해자의 가격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똑같은 거예요. 자, 이 공급량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은 당해제와의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그러면 얘네도 어떤 형태로 나타나겠어요? 동일한 공급 곡선에서의 이동 또는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아파트의 분양가가 천만 원일 때 평당 전체를 공급했던 공급자들이 분양가가 1,500만 원이 됐더니 1,500채를 갖다가 시장에 공급을 하고요. 아니면 이 분양가가 500만 원이 됐더니 시장에 500채만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지금 뭐가 변한 거예요? 공급량이 변했잖아요. 변했는데 뭐가 변한 거예요? 지금 가격이 변했잖아요. 그죠?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뭐가? 공급량이 변화가 되는 것은 우리가 공급량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천만 원일 때 천채를 공급했던 공급자들이 이 분양가가 1,500이 됐더니 1,500채를 공급을 하고요. 아니면 이 분양가가 500만 원이 됐더니 시장에 공급하는 게 500채만 공급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뭐가 변했어요? 얘가 변했잖아요. 근데 얘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뭐가 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가격이 변해서. 그러니까 이 가격이 변해서 이 공급량이 변화된 거를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시를 할 때 그냥 이 하나의 선에서 그 변화가 표시가 되잖아요. 원래 여기 있던 균형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을 했거나 이 점으로 이동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동일한 이 공급 곡선에서 이동으로 공급량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명칭을 뭐라 그런다? 부동산 공급량의 변화다 이렇게 명칭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공급 변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급의 변화를 주는 요인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가격 이외 요인이잖아요. 얘가 변해서 어떤 형태로 이게 변해서 공급량이 변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표시해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뭐가 이동한 걸로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또는 이 공급 곡선 자체 이동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80년대 후반 있죠. 1989년 정도가 그때 이 퍼스널 컴퓨터 있죠. 그때 얘가 가격이 한 200만 원, 광고할 때는 100만 원대라고 광고했어요. 근데 백화점에 가서 이때 최신 기종이 386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부도나서 없어진 S 무슨 컴퓨터에서 만드는 게 있었는데 이게 가격대가 199만 5천 원 뭐 이랬었어요. 그래서 걔네가 광고할 때는 100만 원대라고 광고했었어요. 어쨌든 100만 원대로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가 가격이 이때 200만 원일 때 우리나라의 80년대 후반에 전국에 공급된 PC 있죠.
예, 이 수량은 제가 볼 때는 한 2천 대를 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그때는 가정에 PC라는 개념도 성립이 안 됐을 때였고, 그때 아마 저기 대학에서도 이게 무슨 하게 되면 무슨 타자 같은 거 치고 연습을 했었지 이 PC의 개념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한 2천 대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요, 지금도 200만 원 주면은 좋은 PC 사요 못 사요? 좋은 거 사요. 근데 지금은 전국에 이 퍼스널 컴퓨터가 몇 대가 공급이 됐겠어요? 한 수천만 대 공급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집에 가면은 자녀 수대로 이게 컴퓨터 놓은 집도 있고, 사무실 가면은 직원들 여기 책상 위에 다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최소한 못해도 2천만 대 이상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공급량이 변했잖아요. 뭐는 그대로인데 가격은 그대로인데 그럼 뭐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어? 기술의 발달로 생산 원가가 절감이 됐겠죠. 컴퓨터의 주요 부품이 반도체 칩인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한 기술 개발로 원가 절감이 됐으니까 20년 전하고 똑같은 가격 수준에서도 양은 어떻게 돼요? 무제한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무슨 변화를 한다? 공급 변화라는 거죠. 똑같은 200만 원일 때 2천 대를 이렇게 공급을 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200만 원인데 지금 2천만 대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양이 지금 늘었잖아요. 공급량이. 이 변화를 어디서는 변화를 표시할 수가 없어요. 이 선에서는 변화가 표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왜 변화가 표시가 안 되겠어요? 얘가 안 움직였으니까. 얘가 움직였으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냥 얘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지금 공급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다는 거죠. 그럼 이 변화를 우리가 표시해 주기 위해서는 선 하나 이렇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곡선의 이동으로서 공급량이 변한 것은 가격이 아닌 다른 애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걸 명칭상에서 무슨 변화라고 한다? 그걸 공급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또 이제 기본적으로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62페이지 가면 상단에 공급 변화 요인이라고 나와 있죠. 공급 변화. 예. 자, 그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그것도 이제 기억하시는 거예요. 시험에서 내니까. 자, 공급 변화 요인에서 제시하는 거는요. 뭐가 변할 수 있어요? 기술 수준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변할 수 있다? 생산 요소 가격에 뭐가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시험상에 주게 되면 건축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 그만큼 생산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같은 비용에서도 더 생산이 늘어날 수 있고요.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를 표시했을 때는요.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주택 건설용 택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늘겠어요? 줄겠어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은 공급은 늘어나겠죠. 예.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공급이 줄겠죠. 예. 이런 식으로 표현으로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어 갖고 주니까 그거를 가지고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공급자들이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은 공급이 늘어요, 줄어요?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공급자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때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면 공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정도를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62페이지 하단에 가면 부동산 공급이라고 나와 있죠.
공급 곡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동산 공급을 보시게 되면요. 제목이 이제 부동산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 일단 이 토지에 있었을 때 물리적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뭐가 있어서? 어? 그렇죠. 부증성이 있어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죠. 뭐가 있어서? 그렇죠. 작년 시험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 토지의 자연 특성을 줬을 때 아, 부증성을 갖다가 지문 두 개로 준 거예요. 1번 지문도 부증성, 5번 지문도 부증성. 그럼 같은 특성이 두 개 나오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증성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공급은 안 되는데 용도 변경을 통해서 용도적인 공급은 가능하죠. 근데 부증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걔가 틀렸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에 출제한 거고요. 건물은 물리적 공급도 되고 무슨 공급도 돼요. 예, 경제적 공급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 토지에 있는 물리적 공급 곡선은 이렇게 뭐로 표시돼요? 수직선으로 표시되죠.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의 면적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00평방미터라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 가격이 변하더라도 이 양의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죠. 근데 경제적인 공급 곡선이라는 거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죠. 우상향으로. 그죠? 근데 이게 경제적인 공급이라는 거는 이 기울기만 이 완만하게 바뀐 거지 양 자체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 자원이라고 그러면 얘는 물리적으로 생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생산이 안 될 때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이걸 우리 필요에 따라 택지하고 농지하고 임지로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을 때 택지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택지 자체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늘릴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있는 한도 내에서 임지로 쓰던 것의 일부를 뭐로? 택지로. 농지로 쓰던 것의 일부를 뭐로? 택지로. 이게 주어진 양에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효과만 가져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양 자체는 변화가 있다 없다? 이건 없는 거죠. 기울기만 만만하게 바뀐 것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 우리가 이제 구별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아, 단기 공급 곡선 하고요. 장기 공급 곡선 있죠. 예? 예,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하고 경제적 공급 곡선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 보면 그럼 니은에 가게 되면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단기보다 장기에 경제적 공급을 더 크게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단기보다 장기에 경제적 공급 곡선이 완만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따로 구별 안 하고 그냥 그 안에 포함시켰으니까 이것도 하는 거죠. 아, 이게 단기라는 거는요. 단기는 생산 요소의 이동이 제약을 받는 시기를 단기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만약에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건축을 바로 해서 현행을 해서 주택 공급을 바로 늘릴 수 있냐면 그렇지는 못해요.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확보가 돼야 돼요? 땅이 확보가 돼, 땅이. 일단 땅이 없으면 지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땅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건설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합치해서 마련할 때까지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는 걔들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단계는 공급을 쉽게 늘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장기가 되면 요 생산 요소의 이동에 이제 제약이 없는 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장기라고 얘기하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그 사이에 우리는 땅도 마련을 했고 건설 자금도 조달을 했고 인력도 우리가 충원을 했고 이러면 건축 행위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단기는요. 단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가파르다고 그래요. 그러고서 얘를 뭐라고 그런다?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기울기가 어떻다고 그래요? 완만하다고 그러고 얘는 어떻다?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거. 이게 뒤에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또 단초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완만한 게 뭐?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가파른 게 뭐가 돼요? 단기. 그러면 여기서 현재 이렇게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이 이렇게 제시가 돼 있을 때 단기에 이렇게 수요가 늘었어요. 수요가. 자, 수요가 증가했는데 단기에는 공급을 많이 못 늘리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급의 증가가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폭이 여기까지 가요. 그죠? 근데 장기가 되면은 공급을 그만큼 더 많이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늘릴 수 있죠. 그러면 가격 상승폭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줘요. 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 가격이 있죠. 가격. 가격은 어떻게 돼요? 얘가 일단 올라요 아니면 내려요? 어? 가격이.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상승한다 아니면 하락한다? 이거. 일단 얘가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 그죠? 얘 왜 상승하겠어요? 여기 해주자. 여기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이건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면 얘는 다 뭐로? 얘는 다 하락으로 표시되는 거. 하락으로 이거를 준다고요. 이거를. 에? 그럴 때 얘가 비탄력적일수록 어떻게 돼요? 더 상승하죠. 탄력적일수록 덜 상승하죠. 이유가 뭐다? 이것 때문에 생산 기간의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변화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빨라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시험에 어떻게 줬냐면 2번 지문에 단기 공급 곡선은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해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단기가 장기에 비해서 비탄력적이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3번 지문으로 이걸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아는 사람은 이것도 맞는 표현이라고 알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다시 또 해요. 하는데 이렇게 이제 매칭이 돼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같은 논리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죠? 시간이 짧게 주어지면 우리는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다 없다.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수요는 늘어났을 때 공급이 따라서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이 많이 못 늘어나면 이게 수요하고 공급의 갭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러면 초과 수요 상태가 커지니까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애들도 시험 지문으로 잘 들어오는 거예요. 단독으로 나오기도 하고. 예, 그것도 기억해야 되고. 일단은 요거는 이제 구별하시겠어요? 단계하고 장기가 있으면, 예, 어느 게 더 기울기가 가파르고 어느 게 더 비탄력적이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64페이지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 이런 게 있어요. 거기를 또 정리하시는 거죠. 여기서 다시. 자, 요게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균형에 대한 것도 별표를 하셔야 돼요. 그죠? 거기 보면 이제 균형이라고 돼 있죠. 아, 균형이라는 것은요. 외부에 어떤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그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이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서로 일치한다는 얘기는 수요자나 공급자는 이 균형 가격 수준에서는요.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는 상태란 얘기예요. 즉 남거나 모자름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이유는 수요자나 공급자는 균형 가격 하에서는 다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 거죠. 그죠? 자,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하고요.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을 우리가 균형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결정된 가격이 균형 가격, 여기서 결정된 양이 균형량, 균형 거래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어떻게 돼요?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만약에 시장 가격이 1,000원이에요. 1,000원일 때 균형 거래량이 100개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공급자들 있죠. 네, 공급자들은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최소한 받아야 될 보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걸 전용 수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생산자들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는 충당이 돼야 돼요. 시장 가격이 생산비를 감당해 줄 수 있는 수준에서만 공급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생산비라는 거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생산 요소 가격이 있죠. 여기에다가 생산자의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 정상 이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비가 충족이 되면 생산자들은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뭐는 확보가 되니까, 이윤은 확보가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토지와 노동과 그다음에 뭐 있어요? 생산 요소가 얘들이 있잖아요. 토지 노동 자본이. 근데 예를 들어서 토지의 사용의 대가로 300원, 노동에 대한 대가로 200원, 자본에 대한 대가로 200원. 그럼 세 개 합하면 한 700원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다 생산자의 이윤이 한 100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800원만 받아도 시장에 몇 개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 시장 가격이 1,000원에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자들은 이 면적만큼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 가격 하에서는 100개는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때 생산자 잉여라고 했었죠. 이걸 생산자 잉여라고 얘기하고 지대의 개념을 하면 경제지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건 뭐 나중에 뒤에서 따로 하고. 자, 그러면 소비자들은 얘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1,200원까지도 지불할 의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과점에 가서 1,000원짜리 빵을 구매한다는 얘기는 그 빵을 소비하면서 우리는 1,000원 이상의 효용이 있기 때문에 1,000원은 기꺼이 지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낱개로 계속 1,000원씩만 팔게 되면 우리는 두 개를 갖다가 2,000원 주고 구입하기는 부담스럽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빵 하나를 소비할 때 효용과 두 개째 소비할 때 효용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과점에서는 어떻게 해요? 원 플러스 원을 주는 거죠. 두 개를 사면 1,500원에 두 개를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사람이 또 사야 안 사요?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1,200원까지는 지불할 의사가 있는데 1,000원에 결정이 되어 있으면 수요자들도 이 면적만큼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이 사람들도 100개는 계속 2,000원이라는 가격에서는 계속 소비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상태가 무슨 상태다? 이게 균형 상태라는 거예요. 뭐가 변화가 없는 한, 가격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격은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가격이 1,200원으로 상승을 해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자 수요 법칙에서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 법칙에서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급량은 증가했는데 수요량은 감소했죠.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초과 공급이. 그럼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면 공급자 간에서는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재고를 남길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전략을 써요? 덤핑이라든가 바겐셀 등의 전략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국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할 거 아니에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뭐는 늘어나겠어요? 수요량은 늘어나겠죠. 근데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계속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수요량은 늘어나고 공급량은 줄어드는 과정에서 다시 무슨 상태로? 다시 균형 상태로 회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곳에서는 단기에는 수요와 공급에 이탈이 생길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조정 과정을 거쳐서 균형 상태로 회귀한다는 논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가격이 이렇게 8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수요량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하겠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수요자 간의 경쟁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물량이 적으니까 호가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호가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량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서. 그래서 조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무슨 상태로? 균형 상태로 회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곳에서는 단기는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아요. 수요자 공급자 경쟁에 의해서. 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공급자 경쟁에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락하는 거예요. 그죠? 그 대신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수요자 경쟁에서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하는 거예요. 이걸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과 공급 상태에서는 가격을 하락시키는 거고요.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가격을 뭘 한다? 상승시킨다는 거. 그게 이제 균형의 이동에서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65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동그라미 A에 초과 수요와 균형의 결정 과정이라고 나오죠. 예, 시장이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공급하고자 하는 양보다 많은 것을 초과 수요라고 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초과 공급과 균형의 결정 과정이 있죠.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수요하고자 하는 양보다 많은 것을 초과 공급이라 하고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예. 이제 그거를 단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균형의 이동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하기 전에 이제 균형 가격하고 뭐하고 균형 임대를 이제 계산하는 거, 아, 균형량을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몇 가지만 해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이동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죠.